짜장이는 이당대왕으로 잡아주고요. 좋아요. 허냥냥냥. 얘가 침착이 있나 봐. 조심. 야, 제발 내 강유의 위원회 서서. 얘네가 먹기 전에 우리가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지리. 뭐 얘네들 싸우면은 경험치도 올라가니까 괜히 불렀어. 들어가고요. 어, 옆으로 해버렸다. 그래도 눈엔 저거 점령하는 걸로. 아. 아. 좋아요. 화흥 호반. 그냥 때리면 될 것 같아. 돌격해서 상륙시키고 화흥은 병신이니까 때려주고 예를 들자. 문빙 어! 아니 막 다칠 뻔했어. 내 거예요. 건드지 마요. 그렇지. 너희들끼리 싸우고 싶어요. 내 거예요. 싸우면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공개가 먹고 문빙도 내가 먹어야 돼. 둘러싸. 못 먹게. 한 대만 때리자. 됐어. 뭐 좋아. 가스 가스 좋았어. 왔어 왔어. 흥영영영영영영. 싸울 수밖에 없죠. 싸여있는 일이기 때문에.
방향. 공식. 공식. 활방이 좋아가지고 잘 안 단다. 이 진법이 활방이 좋아. 아, 나 원시 있었는데. 아, 바보. 어, 더 이상 때리면 안 되겠다. 아! 어, 기사 없어요. 기사 없어요. 도수는 어차피 그 부상병 차기 때문에. 오, 다행이다. 오늘 배웠고요. 누구야? 장익이 배웠네. 좋아요. 그 정도만? 조식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조식은 못 먹는다. 조식을 갈아서 못 먹는다. 불화살? 불화살? 기우! 어! 잡았어요. 좋습니다. 성을 둘러쌌기 때문에 혼란! 오, 좋아요. 한중에는 더 이상 자동 애들이 필요가 없죠. 자동을 한중으로 오게 하고, 한중에는 맹우와 뭐 옹개 뭐 이런 애들만 남겨놓자. 미당, 아회남. 정도. 가규. 가규 57세. 진태 21세. 오, 뭐야, 왜 이렇게 쎄? 진군의 아들. 오. 진군 이상이었다고 한다. 아. 아, 이게 살려두면 안 되는데. 근데 용명이 없으니까 병사를 많이 못 끌고 다니니까 풀어주겠습니다. 동소. 동소. 동소님.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오지리. 어, 오지리 만났다. 넌 살려둘게. 호반이. 옛날에 우리 편이었죠. 호반이. 다시 돌아왔네. 화흠이. 얘는 배신 잘하더라고, 화흠이가. 의리가 좀 낮아가지고 이 게임에서. 왕기. 왕기 좋죠. 왕기는 죽여야 되는데 풀어주겠습니다. 문빙 53세. 조식. 풀어줄까요? 아니면 본보기로 보여드릴까요? 풀어주겠습니다. 맹..맹어? 지불? 아, 그지됐네, 씨. 천수 먹고?
근데 이렇게 가면은 얘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에이스가 있었는데, 이세화? 해넘은 여기, 해니는 여기까지 올라가. 평남까지, 미당은 여기, 왕평은 여기까지, 삼겹살은 장익은 동화 있는 데까지, 동화는 여기, 양봉은 안 되고, 호반은 여기까지, 동화는 안 되고, 가규도 가규는 화음도 허정은 여기 됐다. 포상해서 문빙부터 줘야겠죠. 문빙을 한 500원 주고, 600원 주자. 가규, 가규보다는 한 번 남았거든. 누구를 줄까? 화음은 늙은이고, 개규는 57세야. 화음은 늙은이고, 개규는 57세. 개규 줄게요. 조비하게 가고. 양양, 오 반격해. 어 느낌 있어. 그래, 에이스들끼리 하면은 너도 할 수 있어. 야, 밀어내. 야야야야 야. 아유 병신, 역공 당한다. 이제 역핵각이다 이거. 야 이거, 아 평사 맞네. 그래도 일단 한중 다시 제가 탈환했습니다. 포상 후반 300원 특수 순찰 개규. 아 쪼들려서 5,000원만 드릴게요. 모병 미당 500원 넣지만 500원 넣지만 남네. 병사 뭐 여기에 병사가 남아. 이동을 시켜야 돼. 제동이 있는 애들. 제동인들 다 보내. 그리고 여긴 나중에 옮겨 드릴게요. 바로 오는 건 아니겠지? 아,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네.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겠어요. 해니 보냅니다. 해니랑 추경 동대노 옹계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동. 지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유비랑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돈이 없어. 결정적으로 제동으로는 특수 담당관이 가는 게 좋겠죠. 운남은 안 되고 한중의 계규 좋다. 군주, 군사, 모병. 귀대 배치. 제갈견 이렇게 되고 군사, 모병. 내래가 모아서 귀대 배치하면 이렇게 됐어요. 적대 65인데 안돼 안돼 이거. 인사 들려. 송건 마량. 오 좋아요. 아직도 안 죽었어. 67세. 오 매력이 높아. 동네 군주 포상 송건 300원. 군주 인면 장군 손건이 여기까지. 군사 훈련 군사 훈련. 야 이거 제가 7시간 했는데 땅이 더 줄었어요. 상룡, 영안, 강주까지 있었는데 쪼그라들었네요. 내 생각에는 그냥 송건하고 동맹을 맺는 게 좋을 것 같아. 송건하고 한 60개월 맺고 중원을 더 혼란하게 만드는 가칭창맨 삼국지. 오씨 된다 이거 된다. 송건하고 동맹 맺고 되게 마량도 정확한 게 아니야. 지력이 좀 후달려가지고 말고 아 추했죠 제가. 2만 드릴게요. 2만 아 좋아요. 쪼들리긴 하는데 원조를 해보죠. 다음에 원조. 송건이 돈이 많기 때문에 원조를 하면 줄 수도 있어요. 어? 안녕 온나. 일단 원조부터 하고. 원조 담당 외교. 외교는 항상 송건이 했죠. 역사적으로. 야 이거 금 이렇게 많은데 안 줄 수가 없지. 그치 안 줄 수가 없지. 송건님 어제는 동사무소 같은 나라 운영하면서 눈치 보시더니 많은 발전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이제 좀 많이 주세요. 줄 때 좀 주세요. 많이.
우리 이만 주고 동명매자인데. 순찰. 기분 좋게 그러면 순찰할 수 있겠네요. 건녕과 운남. 요거는 치수 공사를 한다. 아, 좋아요. 그리고 군주, 연회. 종수 너무 힘이 없어. 뭐라. 그리고 얘 이제 백을 믿고 얘가 영안을 치면 강주를 내가 얼른 먹자 이거. 강주 얼른 먹고 얘가 이걸 여기를 치면은 그 바로 상용을 같이 먹자고 해서 먹은 다음에 내가 싹 먹는 거야. 괜찮죠? 영안에는 장수, 강행이 없다. 그리고 강주에는 장수가 미방, 마속,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얘네랑 엄청 친해졌죠. 적대가 0이야, 0. 외교 원조를 좀 받고 원조를. 아, 그래요? 자주 하면 안 되나 보다. 여기 강주를 먹어 놓죠. 이거 강주 먹어서 밀어놔야 돼. 성도에 있는 애들로. 장수 허정. 훈련도 100이네. 진상 한번 하고 먼저 하라고요? 다시 밀어내야지. 유장의 복수를 해야지. 어? 마! 니 외지 사람이제! 병사. 20일은 별일 없겠지? 의미가 없잖아, 20일은 솔직히. 근데 이렇게 할게. 왜또 빠른 게 없냐, 얘는. 장사. 강주는 굉장히 그 뭐랄까 숲이 많기 때문에 장사 주인 봉시 바로 먹습니다. 미방 추행은 여기, 장사는 여기. 추행은 여기, 장사는 여기, 분향고는 여기. 자, 달려. 달려. 먹어야 되니까 달리고. 얘는 옹개 먹고 가죠. 아니다. 숲에다 놨어야 되는데. 먹고 가자.
자 달려. 거의 그냥 어? 메시야 메시? 어? 메시 수준이야. 잠깐만 계략. 격려를 해준다면? 차라리 어차피 못 가는데 격려를 해준다면? 돌아서 뮤탈리스크 짤짤이 넣어주고 평타 약하거든요. 저 진영 V자 진영 멀리서 활 쏘는 진영인데 이렇게 걸레짝을 만들어 놓으면 아유 붙으면은 우리 종특이 벌어지는데 빨리 하죠. 호요요요만 하지 마라. 호요요요만 제발. 좋아요. 이건 좋아요. 통상 잡고 뒤에 가서 치고 날아오고 얘 올 필요도 없겠다. 끝났죠? 잠깐만. 대뢰동주한테 공적을 세우게 하는 건 별론데. 잡히고 잡히고 다 잡어 다 잡어. 간홍 잡히고. 성도 사람들 다 남겨요. 마속. 아, 좋아요. 미방. 조통. 조통은 풀어드리겠습니다. 2회. 크,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촉에, 촉나라의 그 토박이들은 잘 따르더라고. 그니까 유장과 내가 얼마나 그 돈독하게 지내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촉을 차지한 이 도적놈 유비를 그 벌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봐봐, 여기 촉 여기 어 토박이들은 따르잖아. 병건이, 간홍, 방이, 이거는 추경 부인. 인면, 장군, 추경부인, 여기까지 올라가고, 혜니는, 아, 여기까지 올라가고, 옹계, 와, 여기까지 올라가고, 양봉이는, 동화보단 올라가야지. 아니, 똑같네. 대뢰동주는, 풍습, 70 대뢰동주. 대뢰동주는 여기 미방은 68일 정도면 양봉 이상은 먹어야지. 그리고 고정 밀어내고 고정 비방 여기 안되고 마속. 마속이 좀 괜찮거든요. 가규 밀어내고 통화 고정 2회. 2회도 고정 가규 유파. 유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3명만 골라서 줄 수 있어요. 3명만. 나이도 좀 봐야 돼. 기업 공채랑 비슷한 거예요. 나이도 봐야 돼. 마속. 근데 마속은 수명이 짧을 텐데. 마속과 미방의 병사도 취했죠. 마속을 일단 1순위로 6파 미방 2회부터 50원쯤 되는데. 그리고 간호은 나이가 60세. 네, 딱히 줄래가 없죠. 6파 주겠습니다. 됐어요. 한중으로 와? 이렇게 돌겠다. 요거까지만 막아내죠. 이게 무력순인데 일단 15일 빼. 그리고 장인너 기만 3개월 될 거면 옹개가 나. 아니네, 옹개는 안 되네. 양봉 풍습 후반 가규 균 그만 생각이 났네. 요게 지금 우리 그거거든? 전력이거든? 맹약 죽었어. 그냥 빠지는 게 나을려나? 도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보죠. 문빙. 아, 이러다가 또 문빙 잃는 거 아니야? 아, 평야지대네. 옆에서 오면 어디로 오지 얘네? 얘네 여기서 왔었지 아까, 그죠? 아까 도와주러 올 때 여기서 왔었어. 요하, 부동, 병신, 향총, 병신, 우반, 병신 좀 견제해야 될게 장포, 이연 할만 하겠는데? 기호도 있고 이번엔 기호도 있어요. 아회남의 기호.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얘네가 순서대로 와. 좀 버텨봅시다. 진영을 바꿀 수가 없네. 나눠졌어. 얘네도 나눠졌어. 그리고 얘 점령, 얘 관우가, 아 관우는 오겠지. 여의. 그래도 좋은 애가 막 지키고 있네. 얘네 장환하고 얘네들 오는데. 다시 뭉쳐서 온다. 머리가 좋은데? 이렇게 안 올라오고? 관우 이거 기사 있어. 얘 살짝 빠져. 야 이거 V자로 와. 다 VW로 와. 김정수 장익? 장익 여기다 한번 놔볼까? 어그로 끌기. 그리고 평지형. 추행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할 거면 기형 있고. 방영 진영 기형으로 그래. 기형으로 바꿔주는 게 없고. 얘는 안 되고 다 대충 평지형으로는 다 바꿔줬어요. 들어오게 하고 잡아먹읍시다. 아예 수진으로 바꿀걸. 좋아요. 요걸로 개기네요. 얘가 두 명만 끌어줘도 개이득이지. 이걸로 이게 평타를 치네. 여기 지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로 가서 맘 놓고 돌격하기. 똑같이 달았네. 종수가 들어와서. 아, 불지르라고? 아, 불이 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화시는데 원래 활 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올 텐데. 못 빠져나가게 제가 막아야 될 것 같고. 항상 회복하면서 지키고 불 끄고. 종수도 등갑이 있어요.
비가 온다. 다행이다. 이거 하늘이 우리 보고 나보고 이기라고 준 그건데? 너 뭐 배우지 않았냐? 추엔 관우 진영을 요쪽 앞쪽으로 잡고 활방 좀 이따 도수를 써주겠습니다. 장각 원래 없었는데요? 목록대왕 말씀하시는 건가요? 뜯겼어요. 조비 쪽에 있습니다. 다 때려놓고 마지막으로 도수를 해야겠죠? 보관도 오! 잡았어. 5번 어지간히 병신인데? 문빙도 오! 아 반겨 회남이도 장포 그리고 보세요 맹우가 부상병이 6천 있었죠 도술! 봐봐 10만이었죠? 어? 한 번 더 움직이래 어? 한 번 더 움직여 10만이었는데 2만이 붙었어요 갑자기 종수부대 또 오고 끝났지? 방어하는데 병사가 더 많으면 끝났지 뭐라라? 걸러가 됐네 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이거 방어가 활방이에요. 활방 진영이에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부상병이 별로 없는데 아, 여기 있네. 왕평 있네. 왕평. 할까요? 하지 말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
포위. 얘 타사대왕 아니야? 타사대왕 그 무쌍이 있어서 이거 안 먹힐걸? 원래 이거 하면 확 주는데. 좋아. 군량을 좀 뺏어 먹고 싶다 이거. 우리 지금 군량이 없으니까. 좀 늘어났네요. 부상병이 아 문빙이구나. 송수야! 진화시켜줘! 야 이거.. 어? 아 안됐다. 아아아 등갑의 유일한 약점이란 것을 간판을 사기 차이가 나서 장환이도 잡으러 가야지. 등용하려면 너도 진영 좀 바꿔. 수진으로 바꿔. 활을 여기다 쏘고 돌격을 해버려? 아씨 나만 더 달았네. 부동. 어? 위로 올라오는데? 잠깐만. 다행이죠.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 살려줘! 아, 아. 라이벌인데? 뒤통수를 빡! 얘는 이동을 못하니까 제가 계속 뒤를 잡으면 돼요. 뒤잡아 하면 되고 관우는 주력량을 치네요. 속공이 안 뜨네. 치료해줄 때까지 좀 내려오고 이거 길을 좀 막아주고 그리고 종수가 공시를 해주고 이거 반격 안 하지? 하네? 아 사거리가 안 달아서 안 한 거였구나. 밖으로 나왔어요. 못 참겠다 이거지? 그러면 군량을 내가 먹고
낙서. 허약하고 어리석어. 왜 내꺼? 내가 너무 박살내나? 송건이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술! 아, 얘 안 했다. 얘는 그 체력이 없어서 됐지. 관우 콜라볼도 나는 간다. 관우가 합류하면 안 되니까 1대1 장소로 유도. 그리고 여기서 일망타진. 궁 그게 안 되니까 얘를 진영을 언어로 바꿔주고 동상 공시 동상 됐습니다. 근데 이게 부상병 개념이 있어가지고 다시 내려가고요. 부상병 개념이 있어서 다 털려도 꽤 차더라고.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을 거예요, 얘네? 56이잖아. 이놈 제대로 못 싸우죠. 그럼 이제 종수도 출진해서 아메남이 들어가요. 무쌍? 좋아요. 동서가 없는데 어떻게 싸울 거야? 조금 뒤를 잡아서 관우를. 공으로 해서 어? 잡혔어요. 아, 게시크리 하지 말걸. 됐습니다.
얘도 잡고 성액 배우고 장익이 잡을까? 타사대왕 잡을까? 타사대왕 잡죠. 아, 다 잡았어요. 분량이 부족했는데 잘 됐네요. 5반. 크, 좋아요. 오, 좋아요. 장포. 어? 장포가 들어오네? 장환. 또 우리 부하였잖아. 풀어드리겠습니다. 왜냐? 병신이기 때문에 병사를 갖고 오면 좋기 때문에. 이염. 그쵸? 토박이. 해방. 해방. 좋은 애들 좀 많이 들어왔는데? 오, 정로. 좋아요. 속궁과 강행이 있다. 오, 좋아. 딱 필요한 거야. 해방. 아, 근데 얘가 잡혔구나. 퇴각하면 안 잡히는데. 관우 목 닦아? 따지 마. 왜냐면은 얘네 왔을 때 저항해야지. 인면, 참모, 지려. 군주, 인면, 장군, 장포가 풍습 자리로 들어가고, 풍습이 비시 자리로 가고, 비시는 없고, 이염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추경은 밀어내고, 추경은 여기, 타사대왕은 7천, 문빙도 여기, 혜니는 여기, 미당대왕도 허정 밀어내고, 개규, 왕평 성충의 변은 재현될 것입니다. 삼겹살 여기. 여의가 좋네? 여의 괜찮네? 장익보다 전투할 땐 낫네? 아회남 자리를 밀어내야겠다. 아회남 여기. 오바는 장익보다 낫으니까 여기. 풍선. 이 대례동주보단 낫지. 양봉이 풍습급. 근데 안 가도 요화는 자리 비니까 넣어주고. 간호 됐어요. 이제 그리고 포상을 4명을 해줄 수 있는데, 일단 여의 해주고, 아, 이염 해주고, 150으로 이염 해주고, 장포 해주고, 5반, 여의 해주고, 방위가 병신이긴 한데 낮으니까 300원 해주고. 이곳이요. 신창맨의 강철란만도 못 뚫은 장안을 순식간에 박살낸 마초가 대단한 건가? 3일 만에 뚫린 조조가 횡신인 건가? 마초가 대단한 거죠. 좋은. 아, 이거는 싫은데? 어? 나 이건 싫은데?